약한 힘이네. 미성가엔 얼씬도 않을 거라고 하더니 웬일이지?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? 뭐? 어머니 아버지? 우리 진짜 조카님 어머니인 윤지수, 자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윤창수 씨의 여동생, 그리고 자네의 아버진 죽은 내 오빠 오연석.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궁금하지도 않나? 자네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, 그리고 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. 자네한테는 오로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복국집 부모님, 아니 외삼촌 외숙모만이 소중한가? 저도 궁금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절 30년간 친아들을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더 걱정됩니다. 자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진짜 미성손자로 둔갑시켰어. 어처구니 없는 천국의 주인공들이라고. 그 천국의 주인공들 중엔 부회장님도 끼어있지 않습니까? 자네가 조금만 덜 정의로웠다면, 덜 괜찮은 놈이었다면 주저없이 회장님께 말씀드렸겠지. 나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거고.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.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?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지. 모든 건 값을 치러야 하는 법. 모든 건 값을 치러야 하는 법. 댁들이 선택한 인생의 대가요. 아유, 아유, 회장님 죽을 찌르셨습니다. 모두 제 탓입니다. 재빈이하고 재빈이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. 화경이 새치어에 노란한 건 접니다. 그러니까 애미인 저한테만 천번을 주시고 재빈이하고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. 아닙니다 회장님, 다 제 잘못입니다.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막지를 못했습니다. 이 사람이랑 재빈이가 화경의 게임에 빠져서 어우적거리고 있는데도 구경만 했습니다. 비틀어진 몸성이지만 내 새끼 날개 달아주고 싶어하는 애미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.